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한국에 오기 전에 그 남가주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남가주는 그 LA 지역이죠. 로스앤젤레스 지역인데 그곳에서 이제 쭉 사역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저의 첫 번째 목회지는 북가주였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그 북쪽에 있는 이 그 대학 타운, 대학 캠퍼스 타운에 있는 한 교회를 1992년도부터 99년도까지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4년 전에 왔기 때문에 2010년도 딱 11월 달 이때 왔거든요. 근데 2010년도 한 1월 달쯤에, 그러니까 마지막 해를 이제 남가주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번은 그 전에 섬겼던 그 북가주에 있는 그 칼리지 타운, 대학 타운에 있는 그 교회에 좀 그 방문한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가서 이제 특별한 이제 홈커밍 데이가 있었고 또 말씀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오랜만에 만난 그 성도들과 아주 기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인사를 막 그냥 기쁘게 나누고, 근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아주 유니크하게 너무나 기뻐가지고 와서 인사하시는 분 한 분이 있었어요. 한 50대 이제 초반 되시는 그 여성도인데, 그분은 이제 그 교회 그때의 그 여선교회 회장이셨습니다. 오셔서 다른 분들보다 더 갑절로 반갑게 기쁘게 이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누구를 불러요. 알고 보니까 막내였습니다. 막내를 불러가지고 여기 목사님 오셨다고 인사드리려 하는데 이 아이가 이 세들한테 보기 아주 드문 모습으로 완전히 배꼽 인사 거의 절하듯이 저한테 목사님 하고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들 그렇게 인사 안 합니다. 이 세답게 그냥 하이 목사님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뭐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 정도인데 이 배꼽 완전히 절에 가까운 배꼽 인사로 한다는 게 전혀 예상치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목사님 기억 안 나요? 목사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한 17년 전에 그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이제 그 교회 가족 수련회를 갔는데요. 거기서 이 아이가 좀 물에서 놀다가 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뛰어들어가서 얘를 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엄마가 기억 안 난, 저는 그냥 오래된 일이라서 뭐 전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이 목사님 그래서 인사를 그렇게 크게 한 거였고 애한테도 이분이다 하면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몰랐죠. Thank you. 아이 박수 받고 싶어서 그래서. 아니 근데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그냥 잊어버린 일이었습니다. 뭐 충분히 누군가는 제가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좀 수용 좀 하니까 구해주는 건 큰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이건 진짜 잊지 못할 일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모니까 야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그러겠구나. 그래서 이 부모는 아마 뭐 잊지 못하는 거죠. 잊지 못하는 거고 이 아이한테 자라면서 얘는 지금 고등학생이 돼갖고 덩치가 이만해서 저는 알아보질 못했는데 아마 어려서부터 수십 번 들었을 겁니다. 이 목사님이 너 구해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와서 그냥 그렇게 절을 한 거예요. 절을.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요. 나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면 우리가 부모로서 또한 자신도 잊지를 못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에는 이제 물에 들어가서 얘를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저도 살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얘를 구하다가 아이는 구하고 제가 만약에 생명을 잃었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뭐 그때는 뭐 이 상상이 갈 수가 없을 정도죠. 만일 그런 그 사건이요, 케이스였다면은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마 매 순간 숨 쉬는 것 자체가 이제 내 아이를 살리고 대신 돌아가신 그분을 아마 숨 쉴 때마다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인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바로 그겁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을 내가 깨닫고 그분의 사랑에 너무나 감동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한마디로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인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 기존 성도님들은 지금 강해 설교로 108번째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108번째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 왔기 때문에 참 지금까지 여러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본문에 오신 분들이 다수겠고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그리고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 접하게 되는 설교, 강론이 될 수도 있고 처음 접하게 되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존 성도이든 아니면 처음 교회를 방문한 분들이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이 기독교에 가장 중심되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파워풀한 디스플레이, 가장 파워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든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모습을 설명하는 이 그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가 19장 28절부터 보았는데 그 19장 2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라고 외쳤다는 그 내용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인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을 보면은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으로 굉장히 많은 그 정보가 들어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은 한 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구약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여진 말씀들이고 신약성경은 예수님 오신 후에 쓰여진 말씀인데 구약성경은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성경이라면 신약성경은 이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갔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책 중에 그 요한계시록은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마디로 그 예수님 한 분에 대한 그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기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들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십자가에서 지금 기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십자가에서 기억을 하시면서 아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대로 왜냐하면 구약성경의 시편인데 시편 69편에 보면은 그 장차 고난을 받으실 메시아 예수를 가리켜 그가 목마르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다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면서 예수님이 외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바로 운명하시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이 구속사역을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이다 하면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면서 이제 그 영혼을 아버지께로 드리는 그러한 그 운명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바로 그 immediately following 그 바로 그 다음 모습에 31절부터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이제 그날 보니까 그날은 유월절 그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은 그 유대교인들이 그 예배하는 날이죠.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날이고 특별히 이 안식일은 그 대명절이었습니다. 이 그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큰 안식일 전날이었어요. 근데 그 전날 그 유월절 전날에 그 주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는 시체를 그냥 놔둔 상태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이 그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이 시체들을 빨리 정리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그 풍습을 어느 정도 존중을 해줬죠. 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빨리 그날이 지나기 전에 유월절 안식일이 오기 전에 빨리 그 시체들을 이제 정리하려고 이제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발을 꺾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보통 이 건강한 남자들이 십자가에 달리면은 보통 3일에서 5일 동안 아니면은 심지어는 7일 이상, 일주일 이상 고생하다가 천천히 죽는 그 사형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을 십자가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운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이 안식일 전날이었고 빨리 시체들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달린 죄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다니면서 다리를 꺾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를 꺾은 이유가 그 이제 3일 내지 5일 아니면 일주일 내내 거기서 달려 있다가 죽기 때문에 그날 빨리 처리하려고 했으면은 다리를 꺾는 그러한 그 모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리를 꺾으면 숨쉬기가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숨을 쉬죠. 근데 숨을 쉴 때 이렇게 이 다이아프램이 이렇게 이렇게 확 커지면서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해지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땅에 서가지고 아니면 어디에 앉아가지고 숨 쉴 수 있는 이 전체적인 이 몸의 구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을 쉬려고 하면 이 다리에다, 이 못에 박힌 다리지만 아무리 아파도 다리에 힘을 줘갖고 몸을 펴야 숨을 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뭐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리를 꺾으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다니면서 다리를 꺾은 것이에요. 다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와보니까 이미 운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제 그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너무나 많이 맞으셨습니다. 채찍으로 맞으셨기 때문에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리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고고학자들과 의사들이 이렇게 그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마 그 쇼크로 인하여서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을 거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이미 죽었네 하면서 창을 찔러보니까 이 그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죠. 이 심장이 파열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제 그 고고학자들과 의사들이 이렇게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나 그 매맞고 피를 많이 잃으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장의 쇼크가 와서 심장이 파열되면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디테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성경의 말씀한 대로 그의 뼈는 꺾인 데가 없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까지 성경의 가르친 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 양들을 먹을 때에 한 가지 굉장히 유니크한 그 지시를 하십니다. 유월절 양고기를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양고기 좋아하시는 분, 저는 양고기 좋아하는데 양고기 먹을 때 있잖아요, 뼈를 꺾거든요. 이거 얌전하게 먹다가 나중에 얌전하게 못 먹죠. 나중에 남아있는 거 잡고 뜯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팍 잡고 뜯을 때는 이게 잘라갖고 잡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 양을 먹을 때는 뼈를 꺾지 말라가, 이건 미스터리였습니다. 미스터리. 근데 오늘 본문에 그 구약에서 양들, 희생제물 양들을 먹으라고 했던 것은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었고,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해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꺾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그대로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그대로 모든 디테일이 다 이루어지면서 다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이것은 다 완성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모든 디테일이 다 완성된 것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장면을 빨리 지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좀 퍼스 버튼을 딱 누르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조명을 이렇게 크게 그분에게 모든 스팟라이트가 조명을 그분에게 돌려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우리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라고 그냥 지적으로 알면서 역사적으로 알면서 지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조금 아이 그러셨구나 이 감동 잠깐 받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예언대로 우리의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여러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많은 과정을 거르시면서 그 자리까지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이면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마지막 문장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 마지막 문장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겪었나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인내하시며 끝까지 사랑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신 것인가 다섯 단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근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의 첫 문장을 보아도 요한복음 1장 그 오프닝 그 라인을 보아도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면서 요한복음서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하늘의 자리를 버리시는 겁니다.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아랍 스프링이 시작됐죠. 아랍 스프링 혁명이 시작됐죠. 아랍의 봄이라고. 여러분 그 이유는 그 아랍 여러 나라에서 이 독재자들이 30년, 40년 절대적인 독재 정권을 갖고 정치를 하니까 처음에는 무서워서 사람들이 찍소리 못했는데 이거 30년, 40년이 지나면서 이건 아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랍 나라의 국가들의 막 지금 막 그 혁명이 일어났고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정권이라는 이 권력이라는 게 저런 것이구나. 한번 권력을 맛보니까 이거 놓기를 싫어하는 것이구나. 권력의 본질이 한번 그 자리에 가니까 놓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0년, 40년이 지나면서 나라는 이제 뻥 터지기 일부 직전인데도 그걸 안 놓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그 자리를 놓으십니다. 그 자리를 비우시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어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깨닫고 그 자리를 포기하시는 겁니다.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당신이 그 자리를 비우고 우리한테 오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를 비우시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두 번째 단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어서 주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십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십니다. 이 말은 사람들과 같은 레벨에, 같은 차원에,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 보좌의 자리를 비우신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같은 레벨, 같은 이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통치, 통제하시는 분이 지배받으시는 그 자리로, 지배받는 그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온전하신 주님이 수치와 아픔과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 사이에, 자신이 우리들 사이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인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인간 예수를 보았을 때 어떠한 조상들의 그 족보 안에서 그분이 오셨는가, 그 족보를 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수치와 아픔과 스캔들에 얼룩진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어느 한 사람은 말에 담기가 부끄러운 만큼 어떤 가정이 망가지고, 그 있는 그대로 성경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 가정이 망가지고 그 며느리와 동침하여서 낳게 된 자손들이 그 족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요. 그 족보에는 창녀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에는 한 왕이 있는데, 왕이 다른 그 자기 부하의, 자기 부하 군인의 아내를 음욕하면서 그를, 그와 동침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제 아기를 갖게 되니까 이것을 숨기기 위해 그 남편을 전쟁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는 그 인물이 또한 나옵니다. 이런 인물들로 가득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화려한 족보가 아닙니다. 이렇게 수치와 아픔과 스캔들로 완전히 얼룩진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에 믿어지지가 않는 장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게 성경인가? 깜짝깜짝 놀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가 이제 나중에 믿었기 때문에 성경 읽다가 이게 성경인가?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나중에 이제 이해를 하면서, 깊은 의미를 이해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끄러움 투성인 사람들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 다들 이 뚜껑을 열어보면 부끄러움 많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는 목사로, 여러분의 목사로 서 있지만 뚜껑을 열고 제 속을 들여다보면 부끄러움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부끄러운 자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 엄청난 메시지죠. 엄청난 메시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 수치와 부끄러움에 찌들어있는 우리들 사이에 주님께서 하나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두 번째 단계를 거치십니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들 자리에 오신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사람의 모양으로, 한번 보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자리로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 그러니까 이 창조주가, 조물주께서, 창조주께서 이 그 창조된 사람들의, 인간들의 살과 근육과 뼈 안에 자신을 스스로 가두셨다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솔로몬 왕이 나오는데요, 솔로몬 왕이 한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아주 거대한 성전을 이렇게 그 짓습니다. 거대한 화려한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있는 이름을 모시려고 하는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헌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용을 그냥 오늘날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 거대한 건물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모시려고 지었는데 제 생각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우주 만물도 담을 수가 없는데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없는 그 이름을 내가 지은 이 빌딩에 담겠다고 생각을 했으니 제 생각이 너무나 짧고 어리석었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온 우주도 그분의 이름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인간의 몸 안으로 스스로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살 안으로 자신을 스스로 갇히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를 온전히 구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히 구하신다. 왜냐하면 이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대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온전한 구원, 우리를 온전히 구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고 또한 우리를 온전히 도우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저희 아내처럼 암병이 있었던 자가 암 환자들의 아픔을 압니다. 아픔의 자리에 있어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도와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돕기 위해. 오늘도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아까 우리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지만 참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설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나의 아픔을 아시고 도우시는 진정 하나님이 되시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아픔을 친히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이고 네 번째 단계는 자신을 낮추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이제 비우시고 내려오시면서 인간들과 같은 자리에 와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네 번째는 자신을 낮추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으로 오셨지만 높임을 받으실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날 베들레헴의 그 엄청난 별빛이 빛나는 것을 보고 동방에서 이 천문학을 공부하는 자들이 깜짝 놀래고 저건 진짜 인류에 한 번 나타날 수 있는 별인데 저 별이 빛나는 저곳으로 가보니까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주를 보고 그분에게 경배를 하잖아요. 높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후에도 사실 경배를 받고 사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마다하십니다.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이 한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늘의 주, 만유의 주로 오셨지만 섬김을 받는 그 자리, 그 특권을 버리시고 도리어 섬기시러 오셨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계셨던 거예요. 아픈 자들, 불쌍한 자들, 어려운 자들 사이에 계시면서 그들을 섬겨주십니다. 먹을 것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거쳐주시고 그들에게 권면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섬기신 자리에 와 계셨던 거예요. 섬기심을 통해 우리를 진정 터치해 주시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또한 본이 되시기 위해 이러한 모습을 친히 낮추시면서 보이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되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죽기까지 복종하시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아버지의 뜻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아시고 그것을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거 참 놀라운 사랑이죠. 저도 애비로서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은 자식을 희생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못하지요. 어떻게 애비로서 합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아프다 보면은 지금은 다 컸어요. 근데 아이들이 보면 이렇게 저희 얼굴을 눈을 쳐다봐요. 아빠 이거 너무 아픈데 do something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빠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두려움에 차 있는 눈으로 저를 볼 때마다
애비의 심정은 뭡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가 책임지고 너 낫게 한다. 너 분명히 나을 거야. 이게 애비의 심정이 아닙니까? 오래전에 아들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저를 보내시면은 저는 죽으러 가는 게 아닙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너는 죽으러 가는 것이다. 아버지가 되니까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진짜, 그래서 성경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렇게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압니다. 애비가 돼보니까 이건 전혀 이해가 안 돼. 근데 아버지의 뜻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려고 하시는 거였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게 아버지의 뜻인 것으로 알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되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저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주가. 그 당시에도 꼭 십자가에 달려 죽는 법은 아니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으면 목베임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죽일 수가 있지만 저주받는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벌거벗고 죽어요.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고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이나 보통 모든 곳에서 사형 선고를 처리할 때도 적어도 그 마지막 사형을 받는 자들의 딕니티는, 그들의 자긍심은 건드리지 않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마지막 자긍심을 다 없애는 겁니다.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죽으십니다. 저주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죽기까지 이렇게 복종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주가 되시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가 되시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시기에 의인으로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불의한 자를, 나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죽으셔야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이제 그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가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그 자리에 왔는가,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다섯 단계를 거치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비워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의 아픔을 친히 체험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복종하여 죽되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을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분이 내 아들을 물속에서 구해주셨다, 이거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일평생 잊지 못하는 그분이 되는데,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저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구나,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 정말 벅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104년을 이 세상에서 사시다가 104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고 방지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 한국 교계와 선교 계통에 참으로 그 존경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가 104년을 사시고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설교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구속으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복음 사명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의 사역에 내 몫은 없습니다. 내 할 일은 주 앞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 방질 목사님이 193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37년도 그때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때 중국으로 파송을,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십니다. 산둥성에서 20년 동안 37년도부터 57년도까지 선교사 사역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49년이 지나면서 마오쩌둥 그 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든 그 교회는 문을 닫았고 선교사들은 다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년대에 마지막까지 남아계신 분이 이분이었고, 그래서 미국 이 서양 계통에서도 서양의 그 기록을 보면은 중국 땅에, 그 50년대 중국 땅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크리스찬 선교사는 한국인 방지일 목사다, 이렇게 그 기록이 날 만큼 이런 분이었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고, 57년도에 중국을 떠나야 됐던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이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나오셔갖고 그 당시에 매우 가난했던 영등포 지역에서 영등포 교회를 계속 섬기다가, 지금은 뭐 가난하진 않겠지만 거기서 섬기다가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고, 지금 이 104세까지 102세 때 저희 교회에 오셔서 특별 설교하신 거 아세요? 102세 때 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아유, 꼭 한번 모시고 싶은 분이어서 저는 휠체어 타고 설교하실 줄 알았는데 교회는 휠체어 태워 오셨지만 설교는 반드시 일어나서 여기 이를 그냥 딱 쓰셔갖고 쩌렁쩌렁인가 껄렁껄렁 하여튼 목소리로 설교를 하시니까 102세 때 말입니다. 근데 104세 때까지 사시면서 그렇게 정말 한국 교회 역사의 거인과 같으신 분이 남기신 마지막 설교의 내용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나는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청산해 주신 분입니다. 나의 복음 사역은 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나의 복음 사역은 나에 대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성경을 통해서 아, 이런 분이었구나. 본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이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견디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시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방질 목사님,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알고 계시나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랑은 있잖아요, 투웨이입니다. 투웨이. 한쪽에서 아무리 짝사랑을 해도 그 다른 반대 방향에서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랑, 짝사랑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사랑을 하시는데 이제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받겠습니다.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알려면 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부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부요함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의 부요함이 우리가 살면 살수록 몇 가지를 깨닫는 진리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이 관계, 사랑에서 오는 것이구나. 이 돈이 많다고 절대로 부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권위가 있다고 부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부요한 것은 나중에 남는 것은 나의 가정과 나의 친구들이 관계인데 이 사랑이 있을 때에 부요한 것이구나. 근데 그 사랑의 마지막 부요함은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부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간증을 들었지만 참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어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또 한 번의 기회를 잡고 소망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랑에 부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서 그 자매도 그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내게 결핍되었던 것이구나. 그 교제 자리로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의 부요함과 도우심을 받고 일어나게 되는 간증을 들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과연 어떠신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사랑 여러분 충만하게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랑은 내가 받아야 내 것이 됩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그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반드시 내가 믿고 영접해야 되겠다라고 오늘 결단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다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바로 그게 당신이라면 내가 그 사랑을 받겠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사랑을 받고 다 이루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실 분들은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오른손을 대시고 기도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를 인도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의 마음의 표현을 진지하게 나의 입술로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또 입술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도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오늘 들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에 대해 오늘 들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시어서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옵소서. 나의 몸과 마음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성들의 진지한 기도를 들으셨을지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희생을 개의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가를 우리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한 분 한 분 이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가 뿌리를 내리며 자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 오늘 시작한 이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연약할 때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이루신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절망하고 힘들 때에 다 이루신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내가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딸의 간증을 듣고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절망과 힘들 때에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주님을 간증을 통해 들었으니 이제 주님을 따라 살면서 우리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항상 일어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부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